안녕하세요, 이미예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소개드렸던 제품 중에서 이 천수해진 이 제품 중에서 그때 잠깐 맛보기식으로 콜라겐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그거를 좀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제 보통 나이가 먹을수록 뭐 피부 관리 자체도 좀 중요하지만 몸속에 있는 콜라겐들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콜라겐들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걸로 이렇게 보충을 할수 있는데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이번에 천수해진 S에서 나온 이 콜라겐이거든요. 이거는 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 먹는 콜라겐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콜라겐을 왜 먹어야 되는지, 좀 콜라겐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먼저 이제 언박싱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 거랑 다르게 이번 제품은 앰플 자체가 총 30개 앰플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본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품질 보증 있는 부분으로 일단은 잘라주고, 저는 제품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기능성 원료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중 시험 결과 이제 피부 개선 확인이 되었다는 이렇게 메모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앰플은 총 30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제 먹으면 되고, 여기 보면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11개가 있는데, 지금 4가지 같은 경우는 2주 후에 피부 보습 개선이 확인됐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진피 친밀도가 개선이 됐다든지, 아니면 피부 주름이 개선 확인됐다든지, 중단하고 나서도 이제 진피 보습이 개선됐던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류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입 크기로 되어 있고, 얘네는 그냥 이렇게 까가지고 먹으면 되고, 근데 이거 시음하기 전에 이제 콜라겐이 좀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콜라겐이 피부에 이제 70% 그리고 피부 진피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좀 중요한 성분이라고 해요. 우리 콜라겐 되게 좋다는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콜라겐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20대부터 우리 몸속에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20대에서 40대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거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그럴 때그 콜라겐이 몸 안에서 자연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서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르는 데는 한계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뿐만 아니라 뼈라든지 아니면 관절 연골, 아니면 힘줄, 인대, 뭐 혈관이라든지 모발, 이런 데각 온몸 다 구석구석 이렇게 다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틀림이 없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시중에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좀 식약처 인증받은 제품으로 꼭 먹어야 되고, 보통 이제 인증받은 제품들이 엄청 많지는 않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3.5% 정도만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콜라겐인지, 내가 원하는 피부를 조금 개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딱 명확한지, 그런 것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제품을 한번 먹어보고 좀 꾸준히 먹고 나서 피부가 요즘에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뭐 그냥 생각날 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좀 차갑게 먹으면 좀덜 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맛이 없는 게 아니어가지고. 한입 거리? 그리고 약간 그 옛날에 감기약? 딸기 감기약 같은 그런 느낌의 좀 한약맛이 살짝 섞여 있는? 근데 목 넘김도 나쁘지 않고, 그냥 쓴거잘못 먹는 분들도 그냥 한 입에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먹기도 쉽고. 그래서 좀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데 그렇게까지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대가 끝나서 30대로 이제 넘어갔는데, 콜라겐이 특별하게 많이 감소되는 시기가 이제 30대에서 40대 이상이라고 해요. 이제 그 시기 중에 제일 많이 챙겨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보통 콜라겐 같은 경우에 이제 40대부터 이상부터 뭐 50대, 60대 이 정도로 넘어가 버리면 정말 콜라겐 보충이 시급한 나이가 되거든요. 50대, 60대 이제 엄마한테 조금 선물하기 좋은 그런 제품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증정품이 얘네들 콜라겐만 주문을 하더라도 좀 여러 개가 지금 나오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언박싱 자체를 요 제품만 하기는 했는데, 요렇게 큰 박스에 제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던 이제 뭐 스크럽 폼이라든지, 아니면 스킨케어 키트라든지, 마스크팩 이런 식으로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 조금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 콜라겐만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스크팩이라든지 스크럽폼 같이 화장품이 같이 온다고 하니까 이왕 좀 구입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프로모션 기간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증정품 혜택 기간은 3월 31일까지 조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콜라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부원료, 엘라스틴, 뭐 9가지 전통 원료, 여러 가지 진짜 원료들 좀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콜라겐이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겨울철에 겨울이 생각보다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피부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30대가 되어가는 분들 혹은 5, 60대여서 나는 이제 어떻게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일 추천하고 싶고, 이제 저도 최근 들어서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거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면서 효과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 편이라서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